박선희 씨, 잠시만요. 예. 네. 지금 뭐 재빨리 제가 들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. 우리 팬들도 많이 계시고 네. 또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이제 드라마는 만국 공통이다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노래도 그렇습니다. 그 노래 못하는 연기 잘 봤거든요. 네. 실제로는 굉장히 노래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혹시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버즈 노래도 좋고 뭐 본인의 애창곡도 좋고 예 짧게 한 소절만 좀 제가 저기 앉아서 아까 전현무 씨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탈모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는 거 응원했었는데 약간 짓궂으세요 좀. 예. 아니 근데 뭐 살짝이라도 뭐 네. 아니 뭐 예. 저희 대기실에서 네네. 배우들이 곤란해할 것 같은 질문은 좀 빼자 네. 이렇게 하셔놓고 지금 네. 제일 곤란한 아 그래요? 네. 노래는 좀 곤란하시겠습니까 그럼? 네? 노래는 좀 곤란하세요? 아 해야죠 예 해야죠 예. 와 이게 네. 박성윤이에요 네. 예, 곤란해도 예 이렇게 해주십니다 예.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래 안 하면 머리 더 빠질 뻔했어요 예. 네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까 성시경 씨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제가 야.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에서 성시경 씨 노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, 잘 어울리겠다 잠깐 정말 짧게 잠깐만. 예. 네,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네.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, 용기를 얻으시게 네. 아 염소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저기 남아있는데 요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와! 아 고마워요 예 네, 감사합니다 네,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. 네, 네 축하드립니다 야.